이번에는 서피스의 엣지를 연장시켜서 다른 서피스와 만나는 곳에서 트리밍을 해주는 커넥트 서피스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두 개의 서피스가 존재합니다. 얘하고 건물 좀 꺼주고 얘하고 또 얘가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얘도 쭉 연장하고 얘도 쭉 연장하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될 겁니다. 이쪽 서피스와 이쪽 서피스의 엣지를 쭉 연장해갖고 서로 만난 지점에서 트리밍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한 작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서피스 메뉴에서 커넥트 서피스입니다. 커넥트 서피스를 선택하면 먼저 커넥트 연결시켜주고 싶은 첫 번째 서피스 엣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. 이쪽 서피스 엣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연결시켜주고 싶은 두 번째 서피스 엣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. 얘하고 얘의 엣지가 연결돼서 쭉 연장돼서 만난 다음에 트리밍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이쪽 엣지를 그렇게 준다. 그렇죠? 서로 보면 쭉 연결됐습니다. 쭉 엣지가 양쪽 서피스에서 연장돼서 나오다가 서로 만난 지점에서 이렇게 트리밍 돼갖고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취소하고 이쪽 엣지 여기 보면은 이쪽 엣지가 쭉 뻗어나가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얘는 또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올 겁니다. 그러면 서로 만난 지점인데 그 만난 지점에서 이제 서로 트리밍이 되면서 만나게 됩니다. 서피스 메뉴에서 다시 커넥터 서피스 선택하고 첫 번째 서피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피스 엣지를 선택합니다. 그럼 바로 서피스의 엣지가 연장되면서 서로 만난 지점에서 트리밍 됩니다.